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휴가입니다. 오늘 뉴욕 콘서트 끝내고, 뉴욕에서 콘서트 3회 끝났습니다. 목 괜찮냐고요? 저는 원래 방탄 공연을 할 때도 목이 안 쉬기로 유명한 멤버였습니다. 목 되게 튼튼해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노 아이폰. 잘 보라고 이거. 투어 굿즈입니다. 갤럭시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? 삼성이 웃고 있겠구만 지금. 응?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모델. 삼성은 나에게 삼성 가전 광고를 달라. 나 잘할 수 있다. 우리 집 TV도 삼성이다. 피곤해 보인다. 내가 막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. 되게 시차가 이제 거진 맞춰가고 있어가지고. 노 아이폰, 올리 갤럭시. 호텔 와이파이가 좀 왔다 갔다 하네. 기타 줄 끊어져가지고 당황했습니다. 슬레이. 그러니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100% 올 라이브. 기타는 뭐줄 갈아야죠 뭐. 오늘 간혹 있어요 그런 일들이. 아, 기타 줄 터져가지고. 콘서트 오신 분도 계시고, 콘서트 즐겼다는 거 보니까. 콘서트 어땠어요? 디쥬잇? 뭐 원래 공연 들어가기 한 3시간 전에 밥을 먹거든요. 그 너무 좀 빨리 먹으면 올라가서 더부룩해가지고. 그러니까 한 여기 시간으로 한 5시쯤 밥 먹고 아직 안 먹었어요. 도착하자마자 라이브 킨 거라가지고. 오늘 콘서트 좋았어요 진짜. 아니 날이 갈수록 더잘 노는 것 같아요. 저는 뭐, 내가 원래 감기 걸렸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첫 1회차랑 2회차 때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목에 가래도 좀 끼고, 그, 약간 좀 소리 자체가 좀 단단하게 안 나왔었는데, 아니, 물론 뭐 그때도 라이브를 막 못한 건 아니었지만, 오늘이 3회 공연 중에는 라이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아까 뭐 엔딩 멘트에서도 이야기 하긴 했지만, 지금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? 오늘 공연 되게 좋았어요. 갈수록 더잘 노는 것 같아. 오늘 지민이 봤죠? 지민이가 공연 보러 왔지.
나도 가고 싶다. 오세요, 여러분들. 콘서트 오세요. 뭔가 놀러 온다는 기분으로 오시면 돼요. 제 콘서트는. 이, 뭐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춤이 하나도 없는데, 이렇게 재밌다? 이거는 정말, 제가 공연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좀, 볼수 있는 콘서트이지 않을까. 지민이는 공연 올라가 이제 대기실에 같이 있다가, 이제 그 관객석으로 갔고, 끝나고도 같이 있었죠. 같이 차 타고 왔어요. 아이고, 일로와, 주민아. 주민이 아이고,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. 아이고, 아이고, 일로와, 옆으로. 너무 새 거리인데? 괜찮아. 새벽도 예뻐. 하긴 뭐, 아, 여러분들 뭐, 우리 뭐볼거안볼거다 봤지 뭐. 아이고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어구스트 디, 어거스트 디, 아, 발음이 안 되지? 어거스트 디 어거스티 공연 보러 왔습니다. 뭐 기가 막히던데요? 어땠어 공연? 솔직해요? 잘하시던데요? 잘하더라. 어? 형, 그 VCR이 나 그 뭐야? 그러니까 방탄 슈가가 어거스트 디 같이 하는 세 거죠? 명이 나오잖아. 세 명이. 아니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아, 그렇네, 그렇네. 세 명이 이건 나오죠. 내가 끝나고 물어봐야겠다. 이거 약간 맞춘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그 네가 본게 맞는 거 아닐까? 아, 근데 뭐 이미 팬분들 다, 뭐, 무슨 곡 하는지도 다 알고 알다 다니까. 알지 뭐다 알지. 네. 잘. 큐시트 다 이제 공개가 됐지. 멋있더라. 연출도 멋있고, 반가운 연출도 멋있고. 나를 이제 나의 이제 100%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제 기가 공연. 막히던데. 아, 그냥 이게 형 노래들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더라고요. 아니 이거 라이브 편곡이 너무 좋아. 아, 좋던데. 우리 그 부산 그 라이브 편곡했던 팀이 또 해줬는데,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이제 콘서트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 추천하고 있어. 그쪽 편곡 너무 오늘 그 기타 줄 끊어준 거는 잘한다고. 저 와서 일부러 연출한 거죠? 아니야. 심지어 나는 3번 줄을 치고 있었는데 4번이 끊어졌어. 아, 그래요? 아, 나 매니에 거가 끊어진 걸로 봤었는데, 아니, 멀어가지고. 4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뭐 하나 끊어졌어. 아, 저 와가지고 일부러 끊어준 줄 알았죠? 아니, 나 터지길래. 아니, 원래 그 기타 줄이 잘안 터져. 특히 얇은 줄들은 잘 터지는데 중간 줄잘안 터진다. 근데 갑자기 터지길래, 어? 이거 어떡하지? 아, 그냥 그래가지고. 연주를 해야 되는데, 잠깐만. 아, 형 당황한 게 너무 웃긴 아니, 거야. 조율을 하다가 터지는 건 나도 진짜 처음 봤어. 나는. 그래서, 어? 근데 스페어 기타가, 아, 분명히, 내가 지금 기타 두 대를 들고 있는 거거든. 너가 이렇게, 그 기타에 슈가 이렇게 그래픽돼 있는 게 지민이가 한 거거든요. 아, 또. 그거랑 아예 그 멤버 사인이랑 멘트가 없는 기타가 하나 더 있어. 그건, 아까 그 친구 그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건, 아니, 그건 그 바로 친 기타는 건가? 호텔에 있고, 원래 기타를 두 대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, 그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. 그거는 이제, 기타, 이제, 우리 내 밴드 기타가 원래 기타분이 쳐야 되는 기타인데, 내가 받았고. 그거 보면서 저런 면 하나 더 그려놔야 되나? 막 아니. 이러면서. 일렉, 원래, 그래서 오늘 일렉 치셨어. 그 어쿠스틱 쳐야 되는데. 우리 의전팀 형님이랑 보면서 형 이렇게 조율하잖아요 처음에. 아, 또 한다 이거 또 땡땡땡 이거 좀 한다 하다가 갑자기 딱 터지는데 너무 웃긴 이제 그 아르페지오를 해야 거예요. 되는데, 땡땡땡땡 에이 또 저거 한다 또 저거 그 이러면서. 아르페지오가 딱 중간에 네 개만 쓰거든. 근데 그게 이제 3번인가 4번인가 터지니까 이제 댓글 한번 볼까? 아, 아미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요. 진짜 약간 또 이제 이런 공연에 또 묘미가 있지. 또 아, 너무 우리 방탄 재밌었어요. 공연에 이제 쇼적인 이제 재미도 있지만, 이렇게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,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놀 수 있는 공연에 또 재미도 있지. 아니, 뒤로 갈수록 더 재밌더라고.
내가 안 쉬어서 그래. 그치. 아 형 너무 안 쉬어서. 솔직히 나도 하면서 형 뭐 진짜 튼튼하다. 아 이거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쉬지? 이런 거 있지. 섀도우부터 이렇게 쭉 달리는 거. 아 섀도우 딱 그때 흰색 옷 입고 딱 등장하잖아요. 아 그때 좀 멋있었어. 나 약간 좀 찐으로 약간 함성 나왔어 그때. 그치. 어. 멋있더라. 주민도 이제 뭐 앨범 이제 한두 개 더 내고 이제 솔로 투어 해야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직 이제 그 아직 이제 큐시트가 될 정도의 곡량은 안 되잖아요. 네. 나 이거 7년을 빌드업한 공연이라서. 어. 아, 확실히 다르더라. 형 이거 다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것도 다 형이 참여했잖아요. 어, 다 붙어서 이제 했지. 멋있더라. 네. 좀 신박하더라. 그치. 아니 왜냐면 이거 본 분들도 계시니까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. 어, 신박하던데. 힙합 공연이나 이제 뭐 밴드 공연. 그래서 할 수 있는 연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. 근데 아 이런 연출도 아, 할 수 있구나. 근데 이제 연출적으로 이제 또 뚜껑이 없는 데서 하면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없다고 없고.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잘 선택한 것 같아. 아레나 투어한 건 아 재밌었어요. 아 이게 또 관객의 입장이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. 어때 그 맨날 같이 공연하다가 아 나 진짜 약간 별 생각 없이 그냥 온전히 즐겼어 오늘. 약간 뭐 형이 어떻게 하고 맨 처음에 세곡은 그랬거든요. 대치타 하고 할 때 해금하고 할 때 오호 오호 이러면서 막 뒤에 막 형 큰 거 형 나오고 아 어이 스포되면 안 되는데. 아 스포하지 마 스포. 아 죄송합니다. 아 근데 막 그러기에는 아니 우리 그 매니저님 또 일부러 안 봤다고 하더라고. 뭘요? 그 이렇게 올라오는 직캠이나 이런 것도 안 봤다고 하더라고. 아. 공연 보고 싶어가지고. 맞아요. 저 오늘 같이 간 형도 그 일부러 막 저기 안 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공연은 원래 딱 원래 안 보고 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. 노래도 잘하더라. 나 연습 많이 했어. 아니 나는 그 너가 그 배우는 보컬 쌤 있지. 네. 한테 한번 배워보려고 한 세 번 정도 레슨 받았다가 나는 레슨은 진짜 아닌 것 같다. 왜요? 아유 나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발성이나 이 톤을 모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랑 그 언어가 너무 다른 건 거야. 영어나 그래가지고 세 번 받고 아 그냥 나 혼자 연습할래 해서. 아우 잘하는데. 연습하는 거야. 이번에 좀 보컬에 좀 많이 좀 어, 약간 많이 좀 했어. 찐함성 나왔습니다 오늘. 라이브 버전 할 때다. 어떤 우리. 버전인지 아나? 알지 라이브 버전. 저는 원래 뭐야 그게 그 라이브 버전 만들 때 이미 들었던 버전이라 되게 반가웠었어요. 이걸 하는지 전 모르고 왔거든요. 뭐 어차피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 또 라이브 버전이었어가지고. 아 그러니까 형 앨범에 들어가 있더만. 아 겉만 치면 사기 쉽지 않아. 아니 이 형 캐릭터가 되게 신박하더라고. 뭐라 해야 되지? 좀 없는 캐릭터니까. 그치 래퍼가 뭐 기타 치면서 래퍼하거나 이런 건 쉽지 않지. 건반 치면서 하는 사람들은 간혹 있긴 해. 어 되게 재밌게 봤어. 기타 치면서 하는 건 쉽지 않지. 기타 연습도 많이 했다고. 재밌다. 아 그래도 뭐 멤버가 있을까. 아니 나 아까 너가 되게 싫었는데 아까 되게 방탄 공연하러 온 느낌이었어. 아 저희가 이게 그 이제 단체로 이제 추억이 좀 있는 공연장이다 그치. 보니까 플레이션 있지. 두 번이나 왔었어.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반가웠어요. 그리고 그 콘서트 들어가기 전에 그 카메라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이제 앞으로 쭉 걸어가잖아요. 그 저는 이제 공연 안 하는 입장으로 뒤에서 보고 있는데 아 와 우리 저래서 왔는데 이러면서 약간 반가웠지. 빨리 너도 해야지. 아 근데 뭔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공연장이긴 했어. 확실히 임팩트 있잖아요. 다크에도 나왔던 공연장이에요. 그러니까요. 옛날에 윙스랑 Love Yourself 투어를 우리 투닥투닥 할 때 공연장이라. 정확하게 위치하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. 저 진짜 왔을 때. 팔로우 받으면서 가는 거 보니까 어때? 공연하고 싶지 않냐? 아유 너무 하고 싶죠.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. 게스트 사야겠네 그러면.
아 잠깐만요. 나갈 때. 아 물 좀 마실게요. 왜 토니 몬타나 하자. 아 좋죠. 어 그래. 아 형이 너무 빌드를 해가지고 저 오늘 팬들이 다 하는 줄 알고.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한 번은 해야지 그래도. 예. 아 저는 한 번은 해야지. 아 저는 영광이죠 형님. 한 번 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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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또 슈관 공연 또 몇 번 더 보러 갈라고 내가 또. 어, 뭐 놀러 와. 어, 한국에도 오고 뭐 저기. 아 재밌더라고. 근데 아 근데 한 5곡만 더 자. 야 아쉽던데. 아니야, 나 지금 딱 좋아. 좀 빨리 끝나. 아니야, 나 지금 딱 좋아. 아 이게 참 이게 다른 이제 팝 가수들의 공연. 야 한국 공연이 유독 되게 길어. 3시간, 우리도 막 하면 3시간씩 하지만 근데 나는 부산이 딱 좋았거든. 1시간 반? 아니야 부산이 그 맨 끝 다 해서 2시간이었어. 2시간 딱 2시간 조금 넘었어. 근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 쳐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안 쳐지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비 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특히 스탠딩은 또 선착순으로 앞자리로 오니까 되게 많이 지쳐있을 건데 뭔가 좀 몇 곡을 더 추가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공연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또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요 정도 딱 타임이 딱 좋은 것 같아. 딱 여운도 좀 있고 사실 뭐 좋았어. 형 앵콜 나오기 전에 그 팬들끼리 노는 거 알아요? 어, 다 티스 다 보이지? 아 보고 있어요? 안에 다 모니터로 다 보고 있어. 모니터로 여기 플랜카드 다 보고 있어. 너무 귀여워가지고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 어,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잘 들더라고. 아, 여러분들 좀 잘 잡히게끔 해서 오시면 약간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. 더 잘 놀아. 그러니까 이번 공연 때 지진 씨더라고. 너 들었냐? 누구야? 그 관객분들이 지죠. 아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네.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공연할 때 없었던 거 없었어 건데. 없었던 갑자기 둘째 날부터 갑자기 하기 시작하더라고.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 되게 좀 재밌어 탔어요, 재밌어 되게 신나. 와 아미바 오랜만에 보니까 예쁘더라. 그래 아 좋았어. 너 빨리 앨범 또 좀 더 몇 개 내고 좀 투어 돌아. 나도 놀러 가야 되겠네. 기다려주십시오.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즐거웠고 아 근데 뭐 이제 시작이야. 그러니까 아 이제 미국에서 체력 관리 잘해야 돼. 8번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은 콘서트 잘 즐겨보도록 합시다. 아무튼 수고했어요 여러분들. 나 피곤해. 나 시사. 형 쉬어야지.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웠고 우리 시카고에서 봅시다. 슈가 콘서트 재밌게 잘 즐기세요 여러분들.